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는 Zika 바이러스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ika worries Olympics host Brazil 이라고 했네요. 자, 이제 브라질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 Zika 바이러스가 올림픽 주최국인 브라질을 굉장히 걱정시키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브라질이 되겠네요. As the host of the 2016 Summer Olympics, Brazil is facing an additional worry as it prepares to welcome tens of thousands of international athletes and visitors to Rio de Janeiro. 자, 우리가 이 브라질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2016년 올해죠. 올해 하계 올림픽에 주최 국가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뭔가 추가적인 얼마나 큰 대회를 준비하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인 지금 걱정거리가 하나 생겨서 거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브라질이 지금 굉장히 수많은 뭐 tens of thousands of people이니까 정말 그 수만 명의 국제 여러 나라에서 온 운동선수와 또 방문객들이 지금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 올까요? 자, August가 있었군요. I'm sorry. 자, Rio de Janeiro in August. 이번 8월에 Rio de Janeiro, 즉 브라질에서도 Rio de Janeiro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환영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가운데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거죠. The country has been the most affected by the recent spike in the Zika virus in the Latin American Caribbean region. 자, 이 브라질은 지금 왜 뭐가 문제냐면 최근에 굉장히 치솟은 spike라는 거는 우리가 몇몇 의미가 있지만 뭔가가 굉장히 빠르게 급증했다. 급등했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지카 바이러스가 최근에 굉장히 퍼지고 있는데요.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 지카 바이러스는 지금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캐리비안 지역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virus is most commonly transmitted to humans by mosquitoes라고 했네요. 그렇죠. 이제 모기와 관련된 거였는데 이 지카 바이러스는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모기에 의해 인간에게 전염이 된다고 하네요. Typically, symptoms include a fever, a rash, and aches. But a mother can pass the virus to her unborn baby, causing the child to be born with an abnormally small head and mental defects. 사실 이 부분이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전형적으로 이 지카 바이러스의 증상을 보면요. 고열이 나고 열이 나고요. 발진 그리고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엄마에게 이 지카 바이러스가 있었을 적에 엄마가 이 바이러스를 아직 안 태어난 이 태아에게다가 이걸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And normally,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비정상적일 정도로 작은 머리, 소두라고 하죠. 그리고 mental defects, 그냥 머리 크기만 작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이상까지 포함해서 태어날 수 있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This is called microcephaly. 자, 이 앞에 이 with 이하의 증상을 우리가 소두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microcephaly라고 하죠. Although the Zika virus is not new, infection rates are soaring. 이 지카 바이러스가 뭐 아주 지금 처음 생긴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감염률이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Brazil has reported more than 3,700 cases of microcephaly that may be linked to Zika virus, which has no vaccine and no medicine to treat. 자, 브라질의 경우를 보니까 3,700건의 소두증, 3,700건 이상의 소두증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측건데 이것이 지금 지카 바이러스, 이거에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카 바이러스는 어떤 치료할 만한 의약품이라든지 백신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Brazilian President Dilma Rousseff announced her country's focused on terminating mosquito breeding sites and partnered with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뭐 이렇게 뒤에 연결이 되겠죠? 자, 브라질의 대통령이 딜마 로제프 대통령은요. 자, 그 나라가 이제 지금 모스키토에 의해서, 즉 모기에 의해서 전염성이 크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모스키토, 그 모기가 번식하는 지역들을 완전히 박멸하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과 함께 공조해서 협력해서 자, 뭘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지카 백신이 되겠죠. 지금 없는 백신을 만들어내는 게 시급한 일이겠죠. As quickly as possible. 그래서 미국과는 지카 백신을 만드는데 최대한 지금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Meanwhile,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s advised women who are pregnant not to travel to the 14 countries and territories where the virus has spread. 그렇죠. 한편 이제 미국의 질병관리 통제 예방 국에서는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 기관의 이름이 되겠죠. 특히 여성들 그 중에서도 임신한 여성들에게 이걸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14개 국가와 지역들인데요. 즉 지카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지역에는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The Brazilian government has said it does not anticipate the Zika virus will disrupt the Olympic Games. 물론 브라질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지카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올림픽 경기에까지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게끔 문제가 되지 않겠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단어를 뒤에 있는 문제풀이로 같이 연결을 이렇게 해볼 텐데요. 신문을 구독하는 친구들은 또 신문의 그 월드뉴스 첫 번째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ill the blanks using the words from the box below. 자, 아래에 이렇게 다섯 개의 어휘가 나와 있는데 알맞는 단어를 이 문장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니까요. 답을 선생님이 공개를 했는데 그죠? 무언가가 이거 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뒤에 거를 이제 봐야만 알 수가 있겠죠. More than usual or expected. 자,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죠? 일상적인 평범한 혹은 기대했던 것 외에, 기대했던 걸 넘어선, 그리고 일반적인 평범한 게 아닌,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미 다 있을 게 있는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로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걸 additional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Adjective가 되겠습니다. Number two, a blank, 명사가 되겠죠? is a person who is trained in or good at sports, games, or exercises that require physical skills and strength. 자, 이 사람은 사람입니다. 즉, 직업이나 어떤 이제 그런 사람을 지금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만 봐도 사실 답이 금방 나오죠. 그런데 뒤에 설명을 보니까 주로 스포츠라든지 경기, 혹은 운동에 굉장히 소질이 있거나 또 그거에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너무 쉽고 뭐 평범한 그런 경기나 스포츠가 아니라 굉장히 그런 physical skill, 육체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힘, 이러한 것들을 운동신경을 요하는 그런 스포츠에서 재능이 있거나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운동선수, athlete 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는 N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이 두 단어가 이제 커버가 됐고요. 나머지 세 단어 어디에 들어갈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명사인데요. blank is a part of a country of the world, etc. 어떤 세상 혹은 한 나라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한 지역이 어떤 곳이 있다면 그것의 일부분을 얘기하는데요. That is different or separate from other parts in some way. 그냥 어디 지역 두리뭉실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 다른 부분과 구별이 되는 지역인 거죠. 선생님 답을 사실 영어 한국말로 이미 얘기를 했는데 region이 바로 지역이 되겠죠. A region is a part of a country of the world. Number four. 자, 이것은요 means to deal with. 자, 선생님이 전에 우리가 vocabulary 들어가기 전에 볼 때에는요 우리가 to 뭐뭐뭐로 시작하는 거가 바로 동사 표현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뭔가예요. 근데 그 어떤 거가 bad or unpleasant. 뭔가 유쾌하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뭔가 안 좋은 거를 갖다가 내가 아주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in a direct way 아주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렇듯 직면하다라는 거죠. 피하지 않는 거. Face 명사로 얼굴이지만 물론 동사로 직면하다 이런 의미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마지막은 spike가 되겠죠. The word spike means a sudden, rapid increase in something. 자, 뭔가가 빠르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했을 때 급등 or 급증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